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웅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어제 장 마감 후에 밝혔습니다. 대웅은 총 200억 원 규모로 자사주와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웅은 KB증권을 통해서 신탁 방식으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웅 측은 미래 성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대웅의 자회사 대웅제약은 현재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팩스클루 그리고 당뇨병 신약인 엠블로를 중심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으니까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NH투자증권이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요. 호실적의 이유로는 시장 거래대금 증가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수수료 수익이 늘고 있고 투자은행 부분에서도 NH투자증권은 대규모 채권 발행 등을 주관했습니다. NH투자증권 측은 2분기 영업이익이 2,204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급증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순이익은 52.7% 증가했습니다. 다만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넘게 감소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을 붙이면서 2.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11거래 연속 NH투자증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세아그룹이 HMM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국내 중견 기업들이 연달아서 뛰어들면서 인수전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연이어서 HMM 인수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현대차, 포스코, CJ 대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관련 이슈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세아는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을 통해서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HMM 인수를 위해서 5조 원 이상의 대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서 글로벌 세아는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현재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실적 발표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동아SD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제약 바이오 쪽이 좋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매출은 1,54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8% 감소했습니다. 회사 내 진단 사업부를 의료기기 자회사인 동아 참메드에 양도하면서 매출 자체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다만 인성장 호르몬제인 그로트로핀의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41% 넘게 증가하면서 전문 의약품 전체 매출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영업이익이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2% 넘게 증가했습니다. 큰 폭으로 는 건데요. 해외 사업부에서는 캔 박가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유럽 의약품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